굉장히 빠르게 읽었었던 기억이 나요. 책이 너무 재미있었고, 과연 제가 초반에 책을 한 6부까지 받아서 읽었었는데, 이 뒷내용이 너무 궁금할 정도로 저에게 있어서는 빛나라는 캐릭터가 굉장히 신선하게 다가왔고, 너무 캐릭터 자체가 많이 통통 튀는 매력을 가지고 있어서 읽는 내내 너무 즐겁게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읽자마자 빨리 이걸 보고 싶었어요, 드라마로. 그랬는데 이제 너무 운이 좋게도 제가 이 작품에 같이 출연할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빨리 보고 싶어요. 우선 저희 드라마가 아무래도 판타지가 있다 보니까 그런 액션 부분에 있어서도 좀 볼거리가 될것 같고, 그리고 가해자가 피해자들에게 행했던 그 나쁜 일들을 본인이 다시 되갚음을 당하거든요. 거울 치료를 당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서 느껴지는 약간 통쾌함 또한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쾌감. 네, 쾌감. 대사, 이것도 스포여가지고. 근데 제가 어떤 한 인물의, 이제 빛나라는 캐릭터가 악마이기 때문에 인간의 감정을 잘 느끼지 못해요. 누가 아프던 슬프던 간에 관심이 없는데, 제가 어떤 한 배역에 어떤 그 배우분께서 연기하시는 걸 보면서 감동과 위로를 받았다기보다는 제가 그분의 연기에 같이 너무 공감하게 되고, 그 연기에 제가 너무 몰입했던 장면이 있거든요. 그 장면은 드라마를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빛나한테 위로를 은근 많이 받아서, 아, 이것도 근데 뭐 악마에게도 위로는 받을 수 있는 거니까요. 제 과거의 트라우마 같은 거를 조금 좀더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시선으로 다온이를 위로해 줄수 있었던 것 같아요. 똑같은 인간이었다면 뭔가 다온이가 받는 그 공감이, 다온이를 위로해 주는 방법이 다온이에게 예를 들면 그다지 힘이 되지 않았을 텐데, 오히려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했던 순간순간들이 있지 않았나 싶어요. 또 기억에 남는 거 너무 많아서 기억에 남는 거. 밤촬영 정말 많이 했고.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만 시차는 맞아요. 막 저희 전체적으로 스태프분들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고 대한민국에 있는데 우리의 시차는 과연 어디에 있는가라는 그런 이제 약간 대화의 주제로 굉장히 토픽거리였던. 하루는 밤샘 촬영을 하고 그 다음에는 다시 낮낮 촬영을 하고 뭐 이런 촬영하고. 경우가 워낙 시내 시가 많았어서 컨디션 조절하는데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모든 스태프분들이 함께 많은 고생을 하셨었습니다. 그리고 시내 시 액션 씬들이 보면 CG 부분들이 다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 너무 재미있을 것 같아서 기대되는 장면이 이제 시내 씨가 처단하거나 누군가의 액션을 할때 보면 강빛나 액션이 기대가 많이 됩니다. 선악이 공존하는 굉장히 시원하고 통쾌한 도파민이 터져 나오는 드라마가 여러분을 찾아갈 것 같으니 꼭 놓치지 마시고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